판매전 지하 전력 설비의 방비 시설 개선하는 표준 모델로 추측했습니다. 우선 지하 전력구 같은 경우에는 국전원 부상 유도 등이나 거리 표시 현황 유도 등을 통해서 작업자, 국내 작업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현황 경로를 확보했고, 운전소 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들에게 대피 문자를 발송한다거나 아니면 방원 점등식 피난 유도선을 설치해서 국내 작업 중인 작업자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방식들을 요청했습니다. 강남에 참가한 목적은 한전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시나 재난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인명피해 제로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자 설명하게 되었습니다.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가 한전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게 된 점이 저희 이번 안전산업 박람회 참석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. 박람회 참석한 희망은 저희 말고도 안전 분야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. 저희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